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팀커벨 프로젝트 황동렬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포장 햇님. 네. 성함이 그래도. 김수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송현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얘기로 직접 연결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수성입니다. 네, 쭈꾸미입니다. 뭐 누구시라고요? 쭈꾸미. 쭈꾸미님이요? 이름이 참. 네, 네. 그 뒤에 분 누구실까요? 조리삼촌이요. 순이삼촌이요. 아, 혹시 청미애님도 오신다는데 그분은 못 왔어요. 아, 그분은 지금 못 오신 거예요? 어, 그럼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그래도. 저기 그 촬영하신 분은? 아, 저는 한강 대부님의 네, 총TV님. 그 뒤에 분은? 아, 저는 멍멍이 삼촌입니다. 멍멍이 삼촌이요? 예, 예. 네. 다 유튜브 그쪽 분들이신가요? 네. 네. 일단은 뭐 촬영은 그 하시되 이분들은 다 개인분들이라 노출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쪽은 상관하고 저희만 이렇게 촬영을 해주세요. 네, 지금 저는 녹화입니다. 실방 아니고요. 그래요? 실방은 지금 하나로만 나오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동물권에서 많이 항상 말들이 다르다고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한마디만 좀 할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라이브 하는 거는 네네. 그 우리 한강 라이브인데 네네네. 저거는 그 녹화를 해서 뭐 증거로 나중에 뭐 준다 그러면 편집을 하게 되면은 네네네. 그 또 뭐 의심의 여지들이 있어서 그냥 라이브로 직접 찍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좀 라이브가 좀 제가 그 부담스러운 건요. 사실 여기서 가지고 많이 녹화하는데 그건 좀 그거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 네. 그대로가 나오죠. 잠깐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계속 할 거고요. 안 한다 그러면 중간을 할 거예요. 혹시 뒤에 분도 괜찮을 아는데 제가 중간에 좀 제재를 가야도 될까요? 얘기가 너무 시끄러워지면 일단 저도 녹음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제가 약속대로 알린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하겠습니다. 녹음 시작했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렇게 제가 동물 연대 측도 이렇게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이쪽 분부터 먼저 의견을 좀 제가 먼저 얘기해요. 얘기하세요. 동물 연대에 대한 그 진실 규명이 아니라 네네. 오늘 그 만남의 자리는 서현숙 순사님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 결단을 내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그 연문 부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러한 거를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연문 부장이 그러면 해봐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규명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진실규명이지 동물권 연대에서 민들레 쉘터를 지원하는 부분은 그 차후에요. 그 문제가 끝난 다음에 동물권 연대에서 민들레 쉘터를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는 그 과정은 나중에 알림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문제지 우선 진실규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숙 소장님의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진실규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제가 그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이게 자리가 마련된 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했지만 유명한 대표님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동물권 연대에 대한 뭐 진실 규명을 지금 밝히자는 자리가 아닌 게 맞고요. 이 동물권 연대 측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의 깊어지고 이렇게 오해가 쌓인 그 불신의 원인을 알고 싶은 거지 이분들을 뭐 이렇게 진실 규명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시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동물권 연대 측에서는 지금 이쪽 분들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죠? 네, 먼저 얘기하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일단 먼저 총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9월 18일 날 서현숙 주장인 사고 날 소리를 좀만 더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날 듣고 그날 여기에 이제 그 봉사자가 그 서현숙 소장님하고 한 10여 년 알고 있던 봉사자를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가까이 왔어. 저희 여기다 놓고 편하게. 여기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나는 그냥 이 타수공 사고 소식을 듣고 쫓아왔는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9월 19일 날 이제 대부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여기로 왔죠. 오전에 와서 점심 때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를 제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여기 쭈꾸미님 계셨고 수장님 계셨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안 저는 안에 계셨어요. 일단 다른 분 얘기는 대부님하고 내려오면서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동물 단체 쪽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보호소를 조금 부정적으로 좀 공격하는 느낌의 이제 그런 걸 받으셔가지고 대문 앞에서 한 5시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시흥 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후 3시쯤에 전화가 와서 거기 기자를 왜 데리고 들어갔냐, 목적이 뭐냐 이런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따지셨고 그와 동시에 페이스북에 그 어떤 또 제 최희섭이라는 사람이 또 연보라가 기자를 데리고 민들레쉼터에 들어가서 경찰이 떴다 이런 글을 게시를 했고 동시에 그리고 저녁에 여기 이제 그 유튜버님 계시지만 유튜브 방송에 동물단체가 개파리단체고 여기에 기자를 데리고 왔더더라. 그게 이제 제가 그날 좋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여기는 첫날부터 허위 여기에 접근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허위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제가 오늘 출력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9월 22일부터 시흥 엔제룸하고 민들레쉼터를 그 후원 문제로 계속 공격을 했던 계정이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서 서현숙 수장님의 측근, 그 다음 또 측근들을 순차적으로 절도범이라든가 절도범으로 몰았죠. 여기에 민들레쉼터를 9월 26일부터 여기 지금 조 모니터 있네요. 지금 조게 이렇게 촬영이 돼가지고 이 모니터 화면이 이 부계정에 전달이 되면서 통장을 여기 계신 분 정미애님이 통장을 훔쳐가고 뭐 도장을 훔쳐가고 그렇게 해서 절도범이 됐고 유품범이고 약간 9월 26일부터 지금 9월 26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시흥하고 민들레를 공격하던 계정이에요. 그런데 이 CCTV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학방 대표님하고 여기 그 내부에 이제 그 선혜숙 소장님의 측근분들이 있었던 카톡방이 유출이 또 돼서 이 부계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개체장이 안락사를 하면 지자체에다가 아이들을 넘기려고 한다고 모함을 당하고 CCTV에 통장 유품을 훔친 사람으로 모함을 당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냐면 제가 내려온 당일부터 여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어떤 도움이 뭐 아이들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뭐 하면 되게 이상할 정도로 차단이 되고 프레임이 씌워져서 내쳐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다 뵀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키고 했던 분들이 하나하나 계속 도둑 뭐 이런 프레임이 계속 씌워지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소장님 주변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소장님이 제가 봐도 알겠지만 빈소에서 뵀을 때부터 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셨어. 이렇게. 아니, 근데 잠깐만. 네. 제가 대답할게요. 잠깐만. 지금 이 내용은 네. 이 내용은 서 소장이 사고를 당한 이후 내용이잖아. 근데 병원에 입원한 이후 이후 내용이잖아. 네? 이후 내용에 지금 전개야. 근데 내가 그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연봉부장님이 나한테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서현숙 소장님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그 사고 이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많은 문제들이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 강의 사건으로 그 강의 그 견주에 잠깐만요. 죄송한데 대표님 일단은 얘기를 다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네, 얘기가 상관 아니 지금 그게 아니, 필요한 부분 맞아요. 네. 강의 견주에 아니 대표님 제 얘기 들어봐요. 네. 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이후에 벌어지는 얘기들은 이미 SNS에 다 올라와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다 알잖아. 제가 지금 중요시하는 네. 거는 우선 서현숙 수장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는 저는 이제 1순위 이제 강의라는 그 사건이 있었죠. KBS에도 방영이 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인스타나 떠들썩하게 막 이제 앞으로 달고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강이라는 강아지의 견주 친구라 친구가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충격이 있으셨고 다시 일어나려고 이제 그 잠깐만요. 1차 충격이 강의에 대한 그렇지 이게 이제 녹음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입수한 녹음에 의하면 서현숙 소장님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좌절을 하셨다가 그 인터뷰에 KBS 인터뷰에 내가 조금 그 겸물생심이다가 18일 날 목을 내셨는데 그날 아침 9시까지 통화를 하는 분의 통화 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위탁자, 위탁을 맡기고 돈을 안 준 분에 대한 그 이거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게 두 가지였을 건데요. 제 생각에 저도 그 이야기 그 녹음 저도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잠깐만요. 어쨌든 그 녹음 어떤 내용 들으셨어요? 그 위탁도 있었지만 몇 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 저도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아니요 아니요 소연 엄마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 용해서 말씀하세요. 네, 그 잘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서현숙님이 그 직접 이야기한 내용은 그 양산에 있는 쉼터를 한 사람 그리고 미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서현 엄마 그리고 그 뭐야 그 무슨 그 뭐라 하는 거 똥판이래. 예. 그 사람이 그 몇 년 동안 공격을 한 주체로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서현숙님은 그 서현 엄마로 추측을 안 했고요. 다른 사람으로 추측했어요. 잠깐만요. 이 녹음본이 대표님 들으신 거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까 녹음본이 있다는 그 얘기는 저는 일단 잠깐만요. 그게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걸로 이거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잠깐만 이 부분만 볼 수는 없나요? 만약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녹음이에요. 서현숙 소장 지금 그 제가 이제 우선 지금 얘기를 끝까지 하면 우선 그 돌아가시기 바로 1시간 반 전에 마지막 통화 그러니까 그 통화를 그분이 하신 분의 녹음을 들었을 때는 그 145만 원이라는 병원비 중에 100만 원만 해달라는 계속 그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빈소에서 그 이제 레이 대표님이 이제 나중에 이건 다 피처리 하시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라이브라니까요. 라이브예요. 네. 이렇게 라이브를 하시면 할 말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나올 것 같은 거 R이라든지 S라든지 이런 식으로 됐지 않아요? 그러면 녹음본을 틀 수가 없잖아요. 다 들어야 되는데. 그 녹음본은 차후에 목소리로 지금 지워가지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아니, 올리면 아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굳이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네, 라이브 해야 돼. 네. 아니, 라이브는 해야 되는 지금 이유가 라이브는 그래야 뒷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뒷말을 확보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분이 만약에 녹음된 게 하면 그분들한테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이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아니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진실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건 뭐 진실입니까? 누가 그러더라? 누구를 상상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라이브 자체가 저기 녹화를 정규님 일단은 나갔다가 요 내용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 일단은 네. 일단 나가세요. 대신에 그 대화를 나눌 때는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이름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아니 거기 다 들려. 그럼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보는 분들이 알리는 걸 의미인데 누구 그러면 나중에 그 편집권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행강이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나와. 사료 어디 보내준다 그러고 안 보내준 놈, 뭐한 놈,
어? 대표님, 여기는 일단 대표님의 그 마음을 알겠는데 이분들이 일단 먼저 들으셔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100% 진실만 소통할 수 있도록 증거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확인할 동안은 잠깐 찍지 말고 나가 있죠. 한번 때려주세요. 일단 들어올게요. 네. 여기는 편집부에다 잠깐 중단해주세요. 네. 아, 녹화도 꺼버려요? 예. 네. 중단해주세요. 뭔데 하고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때 그 CCTV를 화면을 자기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지. 네. 찍고 있으면서 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뭐 이랬지. 나는 지금 눈이 너무 아프고 나 이거 보는 것도 귀찮다 막 하고 야 니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하고 쭈꾸미는 중간에 나갔고 그지. 네. 담배 피러 나갔어. 나가고 우리가 밖에서 한 2시간을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있다가 이걸 다 찍고 나와가지고 상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 나와가지고 언니 자기가 인스타에서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대. DM을 받았대. 뭔 DM? 그러니까는 민들레 쉼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대. 자기가 민들레 쉼터에 대한 모든 거를 공유하면서 민들레 쉼터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모 그래서 이런 CCTV라든지 이런 거를 그 사람한테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네가 언제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됐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 다 넘긴다는 말이가?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래. 얼마 알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신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두 번, 세 번을 물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가? 니 잘 아는 사람이가? 언니, 내가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이 사람 영향력도 있고 저기 민들레씨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때는 소장님도 그렇게 들었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영향 있는 사람. 네, 민들레씨도 그러니까 언니야, 이렇게 이모 이쪽으로 넘기면 이 사람 다 알아서 이런 거 올려가지고 민들레씨한테 대한 거 좋은 것도 하고 다 할 거다. 잠깐만요. 여기서 소장님은 그때 그렇게 들으셨다면 형님은 그러면 황상희 씨가 촬영한 거라 그럼 그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네, 황상희 다 보이셨, 다 봤어요. 밖에 촬영은 다 보셨다고요? 네, 자기가 다 보고 우리는. 근데 아까는 모르신다 했잖아요, CCTV를 누가 찍었는지.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출했다니까네. 다섯 명 외에는 나는 몰라요. 그래요?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네 말이 진짜가 내가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는 이런 게 큰 하자가 없대. 지가 그렇게 저쪽 가서 얘기하니까. 네, 그 말을. 5사람이다. 자, 5사람 외에 그러면 지금 의심하는 게 항상 이시네. 그러면은 김보라 씨. 네. 그 문제는 이 사람이 자꾸 우리 당일도 보면 그 좀 뭡니까 뭐 어디 보면 막 글 써갖고 내보고 뭐 왜 유출했어요 이런 말 쓰지 말고. 네? 말이 지금 맨날 해봐도 안 맞아요. 그걸 고발하세요. 잠깐만 형님. 내를 의심하면 내를 고발하고 상의를 의심하면 상의를 고발하고. 저기 죄송한데요. 이거를 고발하고 그럴 부분으로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지금 안 맞는 게 아니라 형님은 지금 모르신다 할 거 맞고요. 이분의 말씀은 황상의를 보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네, 그래 상의를 상의 지금 안 맞는 게 없고요. 지금 네. 일단은 근데 지금 당사자가 뭔데 이름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아, 괜찮... 그러니까 아니, 원래 지금 안 된다니까 라이브로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또 나왔어요. 제가 책임질게. 황상의 이름 나온 거 제가 상의 이름은 내가 일단 책임질게. 그러면 화장님은 지금 그분이 의심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상의는 지 이름 나오는 거 이거 지가 동의를 안 했다고 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관련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라이브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진짜. 아, 그러니까네. 네. 형님! 아, 형님 너무 뭐 형님!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이야기를 왜? 그때 다 아셔놓고 왜 자꾸 모르세요 합니까? 모르는 내가 알아 먹어야 돼. 잠시만요. 그 이야기가 네? 아니고 지금 형님 이야기는 형님과 여기 그 김수도 소장님 두 분은 그걸 CCTV를 아니, CCTV를 두 사람한테 안 보냈다. 그 이야기 지금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이것만 좀 빨리 그러니까 얘기해요. 지금 형님 부분이 좀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뭐냐면 형님이 유출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봤을 때 형님도 그 상황을 보지 않았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도 유출 안 했어요. 내한테는. 그러니까네. 고발하라니까네. 고발해야 찾아낼 거니까. 황상희 씨가 형님한테 유출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황상희 씨도 내가 황상희가 어저께 전화했어요. 했어 안 했어 내가.
한상희 씨는 지금 자기가 안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누가 찍은 사람은 한 사람 같고 누가 산 사람일까? 잠깐만요. 국외성은 어차피 제가 고발 조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의 절도범으로 몰렸거든요. 여기 서현수 사장님 살아계실 때 지인분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절도범으로 밀린 거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인스타 부계정은 아시다시피 솔직히 우리나라에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부계정이 황상희님이 그 이 처음에 이제 올라온 거 지금 문제가 됐었던 그 동학방 대표하고 정미애 송현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분들 오셨을 때 그 이 단톡방 내용이 유출이 됐어요. 그죠? 이게 제 부계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 카톡 내용이 여기다가 그 부계정이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기체적으로 녹화도 끊어요. 잠깐만, 녹화도 끊어요. 녹화는 해주세요. 녹화는 하세요. 나는 이름 비춰야 안락사 하는 쪽으로 이분들이 넘기려고 했다로 지금 이렇게 이제 부계정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단톡방 내용을 님이 쭈꾸미님한테 캡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제가 아까 쭈꾸미님 핸드폰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쭈꾸미님이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전송이 됐고요. 잠깐, 그러면한테 지금 쭈꾸미님이 여기 부계정에 올라있는 속 내용을 쭈꾸미님 거를 캡처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후기한테 줬다는 그 말이 되겠네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거의 크다. 가능성은 이야기해요. 아니요, 형님, 여기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니까. 아세요. 아니,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가능성으로 이야기하세요. 잠깐만. 아니, 그 이틀 후에 나도 받았는데요. 그럼 두분님한테 그 내용을요.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형부 왜 그럽니까? 아저씨가 보내라 해서 보내드린 거잖아요. 이 앞에서 그 앞에서 가지고 이모 그 캡처 아니고 어찌 되었든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잠깐만요 얘기하시면 가만있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아듣지. 왜냐하면 자 봐봐요. 그 동물권 연대의 불화 참여 단체 애들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저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연분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돼. 그러니까 처음 듣는 내용인데 듣고 있겠다.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 이분들 입장이 잠깐만요. 연보라님 잠깐만요. 하드보도 아저씨. 대표님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실 규명을 들으신다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연대에서 물론 이쪽에서 참여했으니까 연대는 지원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동물연대는 그분을 지원을 했냐? 그분을 누구 지원을 했냐? 적임자로 맡기고 아니지. 오해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오해 것이라고요. 그분부터 잘못된 거죠. 그분부터 잠깐만요, 제 대표님. 이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지원을 한 게 아니죠.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 봐봐. 라이브를 시작을 한 이유는 지금 그 이 동물권 연대 그 선숙 수장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가지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연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실을 좀 들어보고자 한 거고 우리는 뭐냐면 동물권 연대에서 윈들레신터를 어떻게 돕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북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 뭐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이런 내용은. 네, 그래서 대표님 제가 이 자리 잠깐만요. 공격하던 부계정인데 잠깐만요. 누구? 서현수 수장님을 공격하던 부계정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이제 연보라님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는 얘기. 대표님 제가 민 대표님과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동물연대 측도 오해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동물연대 측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 지점이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두 개와 연결되고 있다는 그 카테고리를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아까 제가 지원은 잘못된 말이고 적임자로 그분과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근데 계속 이렇게 모든 걸 이리만 묶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만 주셨지만 그게 오해가 쌓이신 거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인들이 더더군다나 절도로 계속 몰려서 차단된 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동물들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냐면 잠깐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이 오해를 푸는 거는 개인 간의 오해고 그거는 마지막에 풀어도 돼요. 개인 간의 오해가 잠깐만요. 그 이전 이후로 나눠서 두 개가 그 전부터 지금까지 연결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있으면 잡아야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이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게 된 이유는 네. 동물연대 측에서 지금 계속 억울해 하시잖아요. 본인들은 목적 사업을 한 분인데 이분들은 왜 동물연대 측에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그리고 대표님도 계속 이름 오르내리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도 동물연대 측에 있는 오해 부분을 풀어드리고 싶었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도 또 동물연대 측에서 일단 우리는 단체니까 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량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들어보시라는 그래야 얘기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짧게 정리를 좀 짧게 해주세요. 연보라님이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려니까 얘기가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연보라님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사건 네. 영상에는 소유주에게 법적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부계정이 이렇게 올리죠. 예예. 예. 그리고 잠깐 사건 영상을 지금 부계정에게 동의를 받았다 그 말은 지금 여기 소유주. 있는 소유주라면 소유주. 그러면 김수홍 소장님이나 네. 형님이 지금 허락한 적 없으신데 쓴 거죠?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 부계정이 쓴 거지요? 네네네 네. 그런 변이 없어요. 동의한 적 없으세요? 네. 지금 그 레이 대표가 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 부계정에 올려준 그렇죠. 그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조개 이제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여기를 올렸고 네. 여기서 그 김 소장님 혹시 지인분하고 통화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CCTV를 내가 부계정한테 줬다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소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라도 한테 지인분이 억울하니까 부계정한테 지인분이 억울하니까 내가 부계정한테 자료를 줬다 이렇게 말하신 적 있으세요? 준 적 있냐? 상의한테 동의했다 이것밖에 없었는데 동의했다고요? 네, 뭐, 억울한 뭐. 사람이 있으니까 풀어주라고요? 그게 지금 아니, 그 시기가 아니라 그 시기가 레이 대표의 그 억울한 부분을 그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요 네. 소장님은 여기에 민들레에 그 뭐 입학 문제라든지 뭐 네. 수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반 동사는 이렇게 그런 거 그거에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거를 말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한 네, 거예요. 그냥 그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면 어느 분이 그리라니까 제가 그런가. 근데 자꾸 연계를 지으려 하는데 그게 확실한 게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뭐 여기서 시기가... 얘기하기에 그냥 영상만 찍어요. 연결을 지은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는지 안 맞다 하는지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경찰서 총리 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이분들이 넘겼는가 안 넘겼는가만 확인하는 거예요. 저 녹화만 찍고 있겠습니다. 안 넘겼다 했잖아요. 본인이 그거는 제가 보기엔 끼지 마세요 지금. 끼지 마세요. 아 끼지 말고 안 끼지 말고 안 된다 하면 겁나고 그거로서 끝내세요. 제가 이분들은 그거를 형님 이분은 그거 이분들은 그게 궁금하니까. 아 옛날 그러니까 전문의안 했다. 야 오늘은 황 대표님 하든지 어머니한테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하지 말고.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믿어. 아니, 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저 한마디만 할게요. 말씀 좀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면 초장님하고 형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쭈꾸미가 네. 고양이를 15마리 훔쳐갔다는 쭈꾸미가 160몇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직접 올렸습니다. 그 말은 초장님이나 형님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단독으로 한 말입니까?
그거에 대해 답 좀 해주세요. 나는 이야기는 예, 예, 답 좀 해주세요. 예, 답 좀 해주세요. 외에는 개를 입양을 보내면 우리가 어느 집에다가 이거 하는데 입양 확인서나 이런 걸 쓰고 가는 그건데 이분은 주꾸미님은 어느 날부터 입양을 해준다 하시되 그래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다 보니까 입양 갔는데 사진도 한 장도 없고 몇 번 줄라 하도 안 주고 아까 이게 이제 절도라는 부분은 15일, 16일 날, 그 영상을. 마지막 두 마리? 예. 다 갈 때. 밥솥님. 아니, 한 마리. 네. 잠깐만요, 마이크. 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다 갈 때. 네네네. 저희들한테. 네. 말도 없이, 우리 없을 때. 네네. 우리 그때 공사한다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리한테 말없이 가갔어요. 아, 허락 없이 가져갔어요? 네, 허락 없이 가갔어요. 아, 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앞에 보니까 벚카페 앞에서 차가 발견돼 있대요. 보니까 우리가 나가는 시간을 보고 들어오려고 했는 모양이죠. 그거는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거죠?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애기들 뭐 입양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고양이 그거 네. 할 때, 키워 할 때 소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위탁된 애들도 있고 임모로 맡긴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이 상황에서는 위탁을 한 사람이든지 임모로 맡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아, 네. 그렇지? 네. 그거를 저희가 주꾸미가 지인을 통해서 임모 위탁을 네. 맡긴 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지가 임보자나 위탁자가 아니니까 연락을 했고 그분들이 또 먼저 연락이 온 분들도 네. 많아요. 지금 네.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애들을 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애들 내가 임보를 맡겼는데 이 상황에서 내 여기가 애들 못 나오겠다. 나 데리고 가야 된다. 빼주세요. 그러면 얘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이 그 뒤에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소장님 여기서 애들 데리고 나올 때 소장님이 차까지 무거우니까 내가 실어줄게요 해서 걔들을 다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일단 한 팟을 나갔어요. 네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그 블루대, 블루 걔 지금 뭐 말 없이 데리고 나갔다. 블루 걔 같은 경우는 상태 어떤 줄 아십니까? 걔 피임 받고 있는 애예요. 저기 얘 아는 그 약사, 해운대에 계신 약사 언니가 걔를 구조를 해가지고 수아매가 명예병원이 있잖아. 본인은 연결병이 없으니까 그러면 좀 싸게 얘 다리를 갖다 수술해야 편을 수술해달라 해서 일로 왔고 주꾸미가 이동을 해서 병원 가서 핀까지 다 박았어요. 걔는 핀을 지금 받고 있고 핀은 빼야 돼. 지금 다 아무렇기 때문에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니니까 잠깐만 보셔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애를 소장님은 그거를 주꾸미한테 그냥 주꾸마 뭐 이래 이거 야는 그래 뭐 우리가 입양을 보내려 했는데 애를 그 하면 어쩌노 이거 어찌 된 거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되자고자 새벽에 전화를 내가 어? 애를 부독기 갔니? 어? 데리고 가 인보비를 얼마나 받았노? 이런 거는 아니시잖아요. 걔 상태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자,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할게요. 인보비 네. 받았노 소리 안 했고 네? 저쪽에서 내를 도둑년 취급합니까? 먼저 했고 아이고. 그래서 내 동생이 나는 전화 그런데 내가 소리가 다 들렸어요. 나방이 잤는데 알고 네. 있는 내가 전화가 보냈습니까? 돈 되는 애들 전화가 나왔고 했고 다른 네? 돈 되는 애들 잠깐만 돈 되는 애들이 뭐가 일단은 최꼬미님 얘기를 들어야겠다. 고양이는 야가 핀 박은 애요. 아니 지금 왜 핀을 박았던 거 같아요. 지금 왜 갖다 놓습니까? 맺혀 놓은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왜 여기다 데리고 옵니까? 고양이를 잠깐만요. 죄송해요. 있습니까? 저기 들어가 보세요. 있잖아요. 아까 형님 말한 반야머니 형님 말한 아까 두 마리 있죠. 그 두 마리를 지금 아니 잠시만요.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니 두 마리고 다섯 마리고 두 마리고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가 똑같은 상황이냐면 예.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어떤 아이 보호소에는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데리고 갈 때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도착한 곳에 사진 찍고 해서 보내주고 소장님 이렇게 해서 옮겼습니다.
하고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대표님, 그게 맞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거는 일반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나 단체를 아는 분이고 아닙니다. 이분들은 서로 안 지가 몇 년이고요. 네, 그럼 안 물어. 그거는 이분들한테 그걸 적용하면 3년간 한번 물어볼까? 내가 사진을 했다니까요. 네? 오늘 예? 개체수 말하시러 왔어요. 뭐라고요? 개체수 말하시러 왔어요. 이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그렇죠. 내가 말하세요. 개판같이 다 해놔놓고 개체수는 말하세요. 뭐를 개판같이 다 해놨단 말이에요? 형님,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자, 잠시만, 이제 제가 한마디만 좀 할게요. 고양이에 대해서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머플 대표님하고 좀 틀립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요, 일단은 지금 현 소장님이 김순호 소장님이세요. 여기에 지금 민들레예요. 제가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방, 고양이, 묘사방을 뚜껑님이 참, 제가 듣기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도움 주시고, 제가 알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저도 뭐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아무리 맡겼고, 또 뚜껑님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뚜껑님이 다 데려다 놨다고 예를 들어 하더라도 일단은 민들레 내에 묘사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어디를 입양을 보냈던 인보를 맡겼던 어떻게 했던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민들레 안에 내에 묘사방이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주금이님이 어디에다가 입양을 했던 인보를 했던 했으면 사진이라도 예. 보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그러면 그건 여러분 저, 제가 그냥 잠깐만요. 먼저 몰고 사진 내놓으라면 박혜근 대표님 아니 내놓겠어요. 아니 내 고양이를 내가 먼저 이야기할 고양이를 예 어떻게 돼서 제가 그랬냐면 예 그 안충기 뭐 그 미용봉사 들어오는 날 있지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 미용공사 들었다고 그 내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라왔는데 그 이제 막 털을 깎더니 털이 날리니까 내가 그러잖아. 그랬지 분명히는 조금이요. 걔 털이 날리니까 봉기 좀 막 털이 젖어서 나한테 그랬지. 그래서 그 말도 안 하고 막 그러고 털 깎는데 땅이 죽으려고 앉았고 했지. 근데 안중기 교수님이 그 푸어 한 마리하고 고양이 한 마리 입양을 해가는데. 나는 털을 죽고 있으니까 모르는 아이니까 내가 어떤 고양이인지 근데 그 고양이가 제가 말해가지고 해운대 약관이 있습니다. 그 언니 애 갖다 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러면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언니한테 언니 이래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 입양을 해가 간다는데 아이고 좋은 데 가서 보내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형부요 이래 있는데 그 보내라 합니다 이랬더니 형부 그러면 아들 뭐 주인 있느라도 다 찾아주고 그 뭐고 인양 보낼 수 있는 애들 보내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보고 다 알아서 하랬습니다. 그렇게 한 것밖에 없고 예. 그런데 예.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요. 맞아, 저 조용히 좀. 쭈꾸미님까지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 입장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한다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내가 그러고 있지. 내가 입장이다. 맨 처음에 제가 다 했어요. 얘기 좀 합시다. 아니, 그럼 거기까지는 이해한다고. 아니,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진짜. 얘기 좀 하자고. 왜냐면 사설보호소 저도 사설보호소를 운영을 해요. 근데 누가 맡겼든지 간에 누가 데려다 놨든지 간에 본인이 데려가더라도 이 보호소 소장한테는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럼 확인을 시켜줘야. 네, 대표님. 아니, 아니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요. 확인을 시켜줘야. 확인을 시켜줘야. 나 220마리 돌봐. 우리 누가 여기서 데려다 놨어. 근데 본인이 와서 데리고 가도 소장님, 얘 퇴소합니다. 얘 데리고 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나는 매일같이 그 아이들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유입을 했더라도 나한테 얘기 없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 돼요.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그게 보호소 운영 시스템상 소장한테는 모든 것이 다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왜, 그러면은 두 번은 다 데려가셨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두 마리는 왜 말씀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니, 내 질문. 아니,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 같이 연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이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이고 애들 빼나가면 얘는 어떻게 사진을 달라 뭐를 어떻게 확인을 해달라 그걸 애들 데리고 갈 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여기에서 애들을 처음에 아니 근데 그 틀까지 소장님은 그게 없었어요. 그 말씀 없었고 언제 그 아 참네 했어 했어 이야기 했어 언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애들 사진을 달라 입양 약서를 달라 그 인모나 위탁받기나 할 때 그걸 한 거를 확인시켜 달라 했던 게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요 두 마리를 그 저기 빼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애들 빼고 나서 그 다 그날 저녁에 새벽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부님 아니 잠깐만 아니 반영만이 잠깐만 그 얘기가 언제 나왔던 거야 언제 나왔던 거야 아니 언제 나온 게 중요하죠 얘기 들어봐 대표님이가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대표님 말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라고 소리 그러니까 말 놓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여러분 일단 중계는 제가 한다고요 그만하세요 아 내가 궁금한 건 두 번에 갈 때는 말씀을 하셨잖아 누가 가서 사진을 찍든 안 찍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애들이 나가는 거 여기서 그러면은 얘 갖고 제재 갈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내일 두 마리가 갑니다라고 하는데 굳이 두 마리를 말씀을 안 하고 가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거죠. 사실 저는 사진을 찍고 어디서 갔다 이런 것까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갈 때는 최소한 이제 얘가 갑니다라는 정도는 그때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계셨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지금 잠깐만 죄송해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가 난 거는 이분들이 도둑으로 몰아서 기분도 나빴지만 그 내용이 부계에 올라가 있는 게 더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섯 가지에서 그건 아니죠. 이분들이 이 단체나 뭐 이런 활동 이런 게 지금 그거 원칙을 지금 따지자 그런 게 그것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포인트로 화가 난 거는 그 도둑으로 모은 거를 내용을 부계가 다시 여기다 인스타에 다 올렸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사실 이해를 구하시는 입장이고 저희가 사실 도둑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객관적인 그러니까, 사실을 두고 얘기를 맞아요. 드리는 거 뿐이니까. 대표는 또 그 설명을 할 때 이분들이 원칙을 따지자면 이분들이 화가 난 포인트는 왜 우리가 도둑년이나 올린 내용이 여기 부계에 올라와 있는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표님 그걸 아까 설명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그동안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숙 소장님이 계셨으니까 김 소장님이 뒤에서 계셨으니까 그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당신이 보호수 소장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거를 해나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언제이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 소장님이 인지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옛날에 안 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들이 원래대로 영업 이렇게 끌어나가시려면 실은 원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모든 아이들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뭐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장님도 겪으셨겠죠. 그래서 도둑년이나 몰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면 아니, 제가 도둑년이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애들만 빼가고 하시니까 고양이 돈이 됩니까? 투쿠리라는 분이 돈 되는 돈을 빼갖고 뭐 벌써 하시면 안 되지. 다른 경로.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언니가 얘기, 저기 목포 대표님이 얘기한 그 포인트라는 게 지금 여기에 들락날락 서현숙사님 계실 때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고양이 도둑도 몰리지만 사료 도둑으로도 몰렸고 부계정에 의해서 신분증 도장 통장까지 가져간 걸로 올라갔죠. 여기에 정리의 서현숙 김혜라 동학방 대표가 초성으로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이 내부에서 해준 CCTV가 올라갔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여기서 제공했고 부계정한테 통장까지 요청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통장하고 임대계약서 그 통장이 들어있는 그게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 나와서 소장님한테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습니다. 주통이가 드렸습니다. 한참 전에 폐기물 처리하는 날 잠깐만요. 형님 말씀드릴게요. 폐기물 처리하는 날 폐기물에서 그게 나온 거야. 누리 언니가 발견을 한 거야. 읽어보니까 전세 계약서고 통장이 6개인가 7개 되더래. 그래서 폐기물 그때 막 한장 실어가니까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조금만 이거
저 이따가 저 소장님 오시면 챙겨드리라 하면서 얘한테 줍고 얘는 그걸 보지도 안 하고 드럼프에 넣었어. 드럼프에 넣고 상 치르고 와가지고 한 2, 3일 있다가 두 분이서 이제 나는 그때 안 올라왔을 때니까 두 분이서 여기 정사에서 이제 아이고 정사 계약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쨌든 그 야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어 그때 누님이 나한테 정사 계약서라고 통장을 줬는데 잠깐만이 해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그 누님이가 백인물 조리한테 언제 주셨어요? 그 상 치고 나서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줬어요. 드렸어요. 받았어요. 예 드리고 나서 제가. 이게 올라온 거예요. 받았는데. 아, 그리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네. 예. 아, 내가 한마디 이야기할게요. 받았는데. 네. 민들레 임대계약서 없어요. 민들레 뭐라고요? 민들레 신도 임대계약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 그럼 형님이 지금 의심을 한, 이 부계정한테 이거를. 아, 안했다니까요. 형님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남은요, 뭐, 부계정 몰라요. 계약서가 없었다고 해. 그 내용들을. 아, 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내용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직접 찾은 분, 네. 계약서를 직접 읽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10월 6일 날 올라왔어요. 이게. 10월 6일이요? 6일 전에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본인하고 통화하고 공학방 사람들이 통장하고 뭐 유품하고 가져갔다고 통화한 분이 있으시죠? 없어요? 아니, 아니야. 임대계약서 허준한테 폐기물고 처리할 때 언니가 저 쭈꾸미한테 통장하고 왜 전세계약서 언니 분명히 확인했지? 네, 확인 안 하고 그냥 확인했어. 전세계약서는 확인했지. 통장은 네. 확인 안 하고 통장하고 전세계약서 좀더 확인하고 줬어. 그렇지. 네. 아 됐다 언니야 끊자. 송아 직접 확인했습니다. 나, 송아 그거 다 가면 중국어 할 거야. 내가 분명히 민들레 임대계약서는 없앴어요. 확인했어. 여부라님 어떤 국어로 통화했던 거예요? 통화 녹음 뭐 있으세요? 모르겠다. 참. 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 어떻게 부계는 이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쭈꾸미 통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쭈꾸미 통장이 있다고 그때 이제 그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말할 민가 있었나요? 네. 그런 내용은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기 있던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지인분 누가 있습니까? 들으셨죠? 돌아버리겠다. 저 인맥에서 나가 스피커폰으로 들으셨죠?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그 그래야지 명의 등록을 해주시겠어요? 전세 계약서가 언제 명의 됩니까? 대표님 한번 여쭤봅시다. 통장은 명의를 했다고 명의를 했습니다. 김수성 씨로 했습니다. 진짜 여기 정말 뭐를요? 명의 변경 저기 이거 저기 전세 계약서 김수성 씨가 바꿨잖아요. 생각하고 누가요? 연락 좀 주세요. 바꿨잖아요. 안 바꿨는데요. 안 바꿨다고 해?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분명히 그날 확인한 저기 그 바꾸러 가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좋아. 그 이거 말고 전입 전세계약서 이 전세계약서가 명의 변경 기준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 하시고 안 바꿨어요 형님?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으면 안 바꿨겠지. 저기 그런 말 아니면 안 바꿨어요. 안 바꿨는 걸로 안 바꿨고 아니 좀 자, 처음 나가죠. 이거, 네. 이거, 네. 뭐 나는 이 저런 거 보면 사법통합병이라는데 이거는 보육원은 집니다. 임대단체. 네. 네. 이거는 차윤숙 씨님이 지금 대표로 계신 거죠? 네, 예. 네. 그때서 준 건데요. 네. 이 계약서하고 그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당연한 이거는 대표. 미미단체 대표님과 아, 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민들레 약속. 이거는 단체 민들레 약속은 없어요. 발견하신 분이 봤대. 확인하고 드렸다잖아요.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 민들레 있는 약속 없어요. 보유번호 쭉 사업자가 보유번호 나를 또 주소하고. 여기 지금 아니 와 나한테 신경을 내는데 나는 그거 보는 거야. 봐봐 그대로 줬다고 해 안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드렸다. 예 있는 그대로 안 줬습니까? 이거하고 본인 통장 하나 내가 안 주대요. 그렇지 내 통장 하나. 경찰에서 바로 안 주대요. 그렇지. 그 얘기. 그럼 이거 내가 그걸 열어놨잖아. 내 통장 안 뺏겼어요. 완전 이거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리 언니가 확인을 했답니다. 차근차근 내려오세요. 차근차근. 뭐라 했어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있는지. 내가 전화할게. 전세 계약서는 뭐 이거 월세 계약서인데? 예, 월세죠. 예, 월세죠. 제가 예, 물어봤을 때 아까 전세 계약서라는 거 아니 월세예요.
보증은 조금 걸고 해서. 여기 그러면 곰단이 여기에 월세 계약서가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형님은 어디가 이게 이거는 내공 밑에 40마리 있는데 거기에서 아시죠? 거기 임대계약서. 이거 볼번호증 주소하고 여기 임대계약서가 없다 지금 말씀이세요? 그 저 내공이 내공이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님들은 이분들한테 지금 이 통장이나 이런 걸 대해서 다른 데다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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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수식 동상하고 그 다섯 분 그러면 지금 후계 정보 이 내용을 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섯 개가 된다더라고 중계. 그럼 손현승님도 여기 지금 중국으로 같이 몰리신 거예요? 무슨 매국 전세 계약서를 민들레 계약서를 줬다 이겁니까? 아이고 잠깐만 내가 좀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세 계약서가 있는데 민들레 계약서라네 했어요. 무슨 민들레 계약서라 전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그래 전세 계약서 민들레 계약서 이거 말. 민들레 계약서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민들레 신태 계약서. 아니 그래, 민들레 신태. 민들레 신태 계약서라네. 그래 전세 계약서가 민들레 계약서야. 이게 뭐야? 이거 하나야. 나는. 이분한테 통장이라면 두 개밖에 안 봤는데 뭐 통장이 여섯 개요. 통장이 다섯 여섯 개 됐다고요? 거기서 쭈꾸미님 거 명의로 된 거. 그때 진영 훈련 날에서 이분한테 통장 두 개밖에 못 받았고. 쭈꾸미님한테. 예. 그것도 자기 통장이고. 아까 서현숙님이 쭈꾸미님 이름으로 가면 통장 받는 거예요? 어디야? 근데 이런 거를 아니지 통장 그대로 줬지. 언니야 언니야 있잖아. 언니야 언니가 좀 그대로 언니야 내가 저 바다가 트럭에 바로 엮어 그 탕 치고 나서 와가 전세 계약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줬다고? 아마 누가 안 받았을지 모를 사람에게 문자. 문자네요. 부장님 핸드폰에서 캡처를 해서 준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작가가 알았어요. 예나 씨가 줘. 형님 같은 거야. 같은 거고 여기 보세요. 쉼터 책임자 남 소장이 문자 캡처는 동의하에 올렸습니다. 형님. 아니 김성 소장님. 이거 본인이 본인 문자 내용 맞아요? 여기 있는 거? 내용 보시면 이거는 본인 핸드폰을 누가 지금 캡처한 건데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캡처하신 분이 소장님 동의 없이 올리면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 본인이 보내신 거 맞아요? 보고 있잖아요.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일단 기다렸어요. 이게 소장님 핸드폰에 있는 내용인데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고계정이. 그럼 소장님 핸드폰을 누가 몰래 빼가지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스샷 찍어가지고. 그럼 중대한 범죄거든요. 소장님 화장실 보내면. 화장실에 누구 들어왔어요? 네? 화장실에 누구 들어왔어요? 아니요. 이거 소장님 그거 아셨어요? 혹시 누가 소장님 거 써요? 에휴 이거 오셨어요? 그리고 그거랑 그 서윤숙 소장님 핸드폰 서윤숙 소장님 핸드폰에 핸드폰을 직접 통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문자를 수소민님하고 그 서윤숙 소장님이 옛날에 그 9월 13일 날 주고 받았던 문자를 핸드폰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소장님 핸드폰도 누군가 찍어가지고 올리고. 찍은 거예요. 찍어서 올렸어요. 돌아가신 서현숙 소장님 핸드폰도 찍어서 올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이분은 지금 소름이 끼친다던 거. 이거는 진짜로 야, 너 센스야. 나랑 조금 형님 이 부분은요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인의 이품까지 지금 손을 댄 거잖아요. 아니 부계정은 영상전인데 뭐가 이렇게 좋아? 그 부계정을 수사를 의뢰해서 누군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왜냐하면 쟁점한다 라인이 안 있어서요. 그럼 아무 더 수사를 하면 알 수는 있는 거죠? 이건 거의 범죄 수준이네. 이거는 지금 수사를 안 해요 제가. 저도 안 알아봤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처음 봐. 솔직히 진짜 알아서 하고 있었다고 우리. 왜냐면 하만 계시더라고. 이건 실이다. 조금만 늦어보면 이거는 확인하시고. 이분이 조의금 횡령 사건에 진실을 해가지고 그걸 어찌됐든 옹호하고 이분들을 또 이제 그 비방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 국민이 안 돼가지고 이걸 다 제공을 했거든요. 이 모든 걸. 저를 읽어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는 조의금 내용을 좀 조의금 내었어? 네. 이거는 구개적으로 또 어떻게 아셨대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왜 더 장부를 올렸다고요? 장부랑 내역까지 그리고 여기서 뭐라면은 지난 기간 있는 스토리를 보니 고인한테 빌려주고 그냥 주고 한 돈이 574만 원이나 되네. 본인 통장 확인함.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두 개씩 아, 그거 내가 얘기할게요. 아, 네. 통장하고 그 저 뭡니까? 그러면 통장 내역 그거 하고 저 구조 장부 하고 그 그거는 내가 그때 젊은 시절 봤을 땐가 내 사용 내역 그 90만 원이네 이 학회가 됩니다. 네, 네.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정민지하고 송은수 하실 때 내가 보여드렸지요. 맨 처음에 본 그거에는 네, 네, 90만 원 차이 났다 아닙니까? 아니 아니 우리나라 그래. 제가 맨 처음에 그래. 선거 아, 학회 금액은 90만 원 차이 났어요. 그렇죠. 네, 사용 내역에는 그러니까 사용 내역에는 그 돈을 그리고 사용인사들이 그 90만 원 플러스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용 내역은 똑같은데 계산에는 왜 90만이나 차이 났죠? 학계가 이제 이 계산부터 들으니까 뭐 아니 90만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뭐야? 아 그럼 모르지만 나도 계산 그다음에 후속은 계산을 그 소위함 있잖아요 잠시만요. 네. 그 통을 오픈해 가지고 계산을 이래 했는데 1번부터 번호를 매해 가지고 네. 거기가 9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 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 그거는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말씀하세요. 둘 다 오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의금을 냈는데도 안 냈는데도 냈다고 이렇게 파렴치하게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를 들어 조의금을 다 걷어가지고 계산했는데 계산상의 실수로 90만 원 정도가 빠질 수는 있어도 그거를 삥땅 치느라고 90만 원이 빠졌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못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수사에 대해 한다고 했으셨다. 저한테 통화하실 땐 잠깐만요. 여기 저번 주에 만나자고 얘기할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이미 경찰서에 고발 접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진정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분이 수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면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고요. 지금 이게 이 부계 모든 이게 이제 끝났습니까? 부계는 부계가 왜 그런 거냐면 부계정이 시흥이나 민들레를 공격을 했던 계정이었고 그 이후에 민들레 내부에서 내부면 내부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자료들이 속속들이 들어갔고 충격적인 거는 문자 내용 소장님 문자 내용까지 올라왔어요. 돌아가신 서현숙 소장님의 핸드폰까지 열어서 그 문자를 찍어서 올렸다는 게 충격적인 거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서현숙 소장님이 살아계실 때 여기를 들락거리고 하셨던 분들이 순차적으로 이 부계정에 의해서 절도범, 이거는 부계정이 하는 거는 완전 범죄행위잖아요. 재질이 나쁘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떨궈지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나 이 궁금은 왜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를 차단을 시켜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런다면 이 자체가 어떤 의도가 분명해가지고
본인들이 맨날 보는 저 아이들한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건 거예요. 계속 이만 제발 하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부대는 문제는 예? 형님 있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이분이 고소 고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지금 알려주려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힘드시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그래서 마련된 겁니다. 전에 왔을 때도 네. 내가 해냈고. 네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형님 뭐냐면 아까 고인이 되신 서현수 소장님 핸드폰이나 예, 예. 김수성 소장님 핸드폰이 유출된 거는요. 저도 신기합니다. 그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네, 충격적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법적인 제재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에요. 소장님 본인 물건이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법은 안 갑니다. 무조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겠다? 뭐 우리가 간다고 대화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왜 그냥 형님 연세가 다 있으시니까 말을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제가 정리를 올리다 보면 휴지 없어요. 이렇게 하자 보면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불안이 가지고 어찌됐건 문틀러 실때가 이렇게 후원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 단어를 가려시하는 거죠. 지금 활동가 그래야 사람들이 선의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민들레 서현숙을 결국은 죽게 한 부계정인데 예. 그거에 내부에서 이런 자료들이 올라갔고 지금 더더군다나 사장님 그 가족분들이신데 여기에 되게 소극적인 모습에 사실은 의문을 갖는 거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네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말씀한테. 그 최정민 부인한테 왔고요. 예. 그분 또 뭐 서현숙 씨를 찾는다고. 예. 그 하시려면 혼자 사세요. 오늘 그거예요. 아까 그런 사람한테. 예. 변호사도 내가 변호사 만날 시간도 없다. 고시를 했지. 예. 어떤 분이 맞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내가 아저씨가 또 뭐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아저씨요. 예. 아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 그래서 내가 왜? 왜 안 할까 이랍니다. 왜 안 할까 그러죠. 나는 왜 안 할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이용해갖고 모금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 사람이 모금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난 그래서 안 해요. 그 안 그래도 그거를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윤대통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 아마 그분도 이제 그 부분은 실수를 하신 게 맞고요. 아 실망 아니고 뭐 다른 나, 분들이 나도 오늘 속마음이 다 형님 그냥, 제가 이제 그분은 그분이지만 보내다 네. 분들 비용을 그분이 이제 대표로 모금을 하셨지만 여기 관계된 분들은 정말로 걱정을 해서 한 말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변해집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뭐 하실 얘기는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 그리고 대표님, 네. 그 사료열포에 대하여 그 사료열포 그 누구한테 보낸 사람입니까? 그 이제 저는 반장님한테 보낸 사료를 제가 전화를 반장님한테 한 게 이제 서현숙님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흥국대부님한테 네.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되냐 해서 반장님한테 했고요. 반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료를 근데 이제 주소가 아파트 주소가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 이제 대표소로 보내셨구나 해갖고 제가 이제 그 민들레 쉼터로 이렇게 다 가기 좀 했어요 주소를. 근데 그 이제 반야님 입장에서는 입장인지 반야님 왜 본인 아파트 주소를 아니 근데 저한테는 네. 제가 우리 집 애들 뭐 그거 한다고 사실 저는 그 전에 다른 언니한테 미리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 우리 집 아, 그, 아, 그러면 헷갈리셨어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 제가 그 뒤에 대표님이 네.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저기 행강대표님이 전화를 알려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날 돌아가신 다음 날이었고. 예, 그래가지고 오. 제가 그러니까 뭐 언니분도 그렇고 뭐 애들 몇 만이나 되세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애들 대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제가 좀, 예, 조금 보내, 예, 우리 집에 조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럼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주소를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 살짝 서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민들레 신트에 가는 사료를 우리 집 주소를 줘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꾸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반장님 사료, 반장님 사료인 줄 알고 나도
내가 죽거든요. 아, 근데 그 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 오해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덧으로 풀면은 네, 이거는 진짜 이해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 또 전화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사료가 그때 안 온다고 해서 보내주시다 그랬는데 사료가 안 왔어요. 내가 그때 이제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겠다 해갖고 했더니 이제 애지중지한테 아니 뭐지 박사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네. 사료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가져가셨고 이제 고양이 사료도 제가 따로 예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그때 말씀하시기는 그 저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아 제가 그럼 박쌤한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을 사료 그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사서 가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안 그러면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수성 아저씨가 사장님이 저를 네. 굉장히 오해하고 제가 울산시청하고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알아서를 지키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저한테 하시고 계셨잖아 그지? 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오해를 하셨어요? 욕하네요? 단톡방이에요. 욕하네요? 그러니까 단톡방 내용이요 어떤 단톡? 아 이야기 좀 합니다. 네 저도 이야기 좀 할게요. 단톡방 내용 아저씨, 아저씨라는데 얘 좀 해주시고요. 저를, 울산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을 안락사 시키려고 한다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오해하고, 저를 자꾸 이 도둑하고, 같이 플러스 돼갖고, 저를 처벌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만하니, 잠깐만. 그 동영상이 오늘도 지금 푸개져가지고 올라왔는데 잠깐 이야기 그 제가 지금 울산시청에 처음에는 아저씨도 저도 약간 잘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 맨 처음에 울산시청에 직원이 왔을 때 이렇게 이란 이안 이야기했을 때 이안은 분명히 여기가 폐쇄되는 조건이었는데 그 이야기할 때 제가 딴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때는 못 들었고 아저씨도 그때 저하고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나 전체를 보면은 저하고 분명히 그 이야기 했지. 아, 그러면 드림에, 저 경기도에 드림에 좀 많이 보내가지고 다시 일 데려오면 되겠다. 이런, 아, 예, 예, 그것도, 그래 하면 되겠네요. 저하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 자리, 그 시청도 직원이 있을 때. 그때 시청 직원이 뭐랬냐면 사람이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자기가 다 데려가 뽑는다는 시청 직원이 뭐랬냐면 아 여기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따로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드림 이야기 안 하셨어요? 드림한테 보냈다가 데리고 오면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영상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제가 따로 이야기인 거 지금 사람들이요. 잠깐만 성현수님 제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동물 활동가라는 사람이 잠깐만요. 기억 안 난다니까요. 왜 제일 지금 공개하는 게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있어요. 그거는 속이 사람 그거는 시청을 속이는 거 아니냐. 애들을 딴 데 보내고 데리고 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중에 그러면 민들레 신태가 더 어려워지는데 왜 그런 편법을 쓰려고 하냐고 되게 많이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그게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가 정말로 울산시청에서 안락사를 논했냐. 이거거든요.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쪽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울산시청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럼 너희가 지원금을 받고 당시 송현숙님이 지원금을 받고 그 아이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나중에 지원금만 받고 다시 그 애들 돌려온다는 그 안 하고요. 두 번째가 정말로 울산시청에서 안락사를 이야기했느냐 요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인도적 처리라는 안락사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11월 25일에 인도적인 조치가 안락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본인 어차피 왜냐하면은 인도적인 시에서는 자기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남는 애들은 인도적 처리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뒤에 저하고 저 시장에 들어가고 연보라님도 한번 들어갔다 하던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이야기 처음 나왔나? 9월 16일인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봐라 지원을 해주겠다 그 다 이게 제가 그 있습니다 두 개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논의가 됐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자체에서 왔습니다 아니 그 지자체가 와서 왔어도 지자체에서 왔어도 일단은 그 소유권을 포기 동의서를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단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고, 거기서 공구가 올라갔고 입양을 보내고, 입양을 보내고 이런 그 과정은 일단은 내가 보호소 소장이라면 내가 일단 아이를 포기를 해야 돼. 그 아이들. 그 아이를 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내게 포기를 해야 돼. 근데 거기서 편법을 써서 포기를 했다가 공고 기간이 마무리 기간이 끝나면은 돈을 받고 그 아이들을 입양 조건으로 해서 빼내. 이거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동물권이 사기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가면 또 울산시청에 막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분을 보호하기 조심스러운데 그 그러니까 아니 얘기하세요. 그런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또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구를 와서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나왔냐면 장례식장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형님이 소장님을 사실은 여기를 계속 운영하는 거에 부정적이셨던 걸로 알아요. 그렇죠? 예? 부정? 아니. 아니 처음에는 뭐 모시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 3개월 보고 저한테 전세가 한 푼이라고 챙길라고 말고 손 들고 그냥 가자고. 예, 잠깐만 여보라니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형님을 얘기하세요. 부정적으로 해서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하셨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러시니까 형님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만 보자. 네,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아요. 내가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서현숙 소장님이 살아계실 적에 그 뭐 대부님도 저한테는 말씀하셨었어. 솔직히 그 서현숙 소장님이 안 계신 김수종 소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솔직히 아이들한테 애정이 있으시거나 관리를 잘하시고 이런 쪽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 주변인들도 그렇고 서현숙 소장님 스스로도 제가 그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녹음에 들어갔을 때는 서현숙 소장님이 강의 사건으로 거의 한 3일 정도를 애들을 밥을 못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도 고양이방 같은 경우는 애들도 그러니까 서현숙 소장님이 한 3일 정도 애들을 밥 물을 못 주실 때 안 채워졌죠. 소장님은 계셨는데 그 부분을 서현숙 소장님이 많이 거론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끝까지 주변 분들은 더더군다나 또 그때는 또 가난 말기라고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편찮으신 걸로 알려졌었어요. 왜 동물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서현숙 소장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아이들을 건사를 못 하실 거라는 쪽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컸었어.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울산시에 다시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개체정리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 금액도 줄었지만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네, 들려주세요. 울산시가 여기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에 동영상도 제가 이거 누구랑 누구 통화해? 누구랑 누구 여기 왔었던 주문관님 주문관님 그 녹음 동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는데 이 녹음 우선 들려드릴게요. 앞에 이거 이거는 그거 저 이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뺀다 빼고 뺄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 지금 놓친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 일단 주무관 녹음부터 들려주세요. 네. 준비를 좀 미리 해주시면 됩니까? 다 기다리시면 오래 걸리니까. 통화인가요? 네, 통화예요. 통화. 네, 통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무관이랑 확인하고 뒤에 부분 드릴게요. 저 영어 시험 전이니까. 아저씨에서 글쎄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까지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의구심이 나가지고 몇 분 정도 되나요? 동영상에는 우리한테 전략을 잘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행동이 재미가 없도록. 잠깐만, 근데 주면 여기 아니야, 잠깐 끝까지 얼마 안 남았어. 저희들이 시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완전 시키려고 한다 이런 모험도 말을 터뜨리냐고. 막 그 몸에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안 보고. 이상한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다 돌고 있습니다. 그 그런 소문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접수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터뜨려지고 이제 손님 지금 손님은 노협에서 이렇게 하층적인 것만 좀. 아니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걱정이 돼서 지금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드러난 그런 게 없더라도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애들이 뭐 많이 빠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지금 이게 며칠째 녹음인가요?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전혀 보장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세요. 동영상 하나만 그럼 앞부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울산시하고 울주군에서 하게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꼼꼼하고 증빙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필요로 해요. 저희는 그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저걸 저렇게 허술하게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지원이 1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받으면서 저희가 또 그렇게 철저하지 않게 할까요?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거는 여기 이분이 지금 주무관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비라든지 이런 데 쓰면 되겠지. 잠깐만요. 선생님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앞에 보면 너무 재미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대비를 하세요. 어떤 거 대비요? 그 1억이랑 그거 받을 거 대비를 할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대비냐면 저기 저기에 목매 달고 있다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저도 거기에서 뭐 안락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오해는 추호도 아니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잘 요령껏 이렇게 하면은 지원도 받고 애들도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아저씨, 근데 그거 굉장히 오해를 하셨고 자 잠시만요. 제가 이제 바쁘니까 이 주무관이 방금 그 대비를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는 제가 묻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10만원씩 1년에 10만원이 뺄 수 있으니까 10만원씩 대리고 하면은 나중에 개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기를 항상 이런 데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한테 10만원씩 이렇게 줬다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고 울산시청에 그 난감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대비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다 모니터링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하고 저한테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주무관님, 대표님. 근데 이걸 좀 달리 역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절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진 않아요. 위에서 나고 다 그러면 저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많은 분을 다녀요. 저희도 고양이단체밖에 없으니까 산악군인 지역을 전 열매 분을 다닌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절대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그게 오니까. 근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발언한다는 건 좀 의외였어요. 솔직히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정리 좀 할게요. 자, 그 지금 송현숙님은 그 뭐냐 하면은 안락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 억울하고 이제 지금 그 김신우 소장님이 아니 잠깐만요. 그 동영상이면 잠깐만요. 그 김수정 소장님이 그 송현숙님을 주꾸미한테 그 송현숙님을 지금 그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김수정 소장님이
이제 예전하고 달리 그 부분을 오해해서 지금 불만하는 걸 이제 서장님 저분도 지금 잠깐만요 부산 대표님 얘기 서장님 끝내게 하죠. 그 지금 송은숙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는 자기도 그 여기 민들레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안락사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 마음은 알아주고 그러니까 김선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 그거를 그것만은 풀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단톡방 내용을 좀 없었느냐. 단톡방 내용은 누군가 잠깐만요. 형님 저기 죄송한데 제가 형님한테 할 말을 했는데 형님은 11월 25일 날 됐어요. 그만하지 마세요. 그만 소장님 얘기하시는데 아니 잠깐만요. 한마디만 일단 해보세요. 예. 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사람들 못 믿어요. 형님이 이러시면 이 소장님하고 이분을 살아갈 뿐인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전화 드릴 때 말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소장님을 내가 나하고 하고 있는 아닌데 나는 오해를 못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지만 동학관하고 소장님 오해를 동학관 김현아씨하고 이사람도 동화하는 거 보고 나왔어. 단톡 들은 거 보고 나 그대로 살아왔거든. 아니 그러니까 단톡방 내용은 반야가 공약서를 10분 끄다 아닙니까? 그 당시 1안이고 2안이고 간에 반야가 2안은 뭐였지? 하고 묻길래 1안은 이거고 2안은 이거다 하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잠시만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지금 현 소장님은 김수정 소장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김수정 소장님이 예. 나는 얘들을 내가 포기 못한다. 예. 여기에 나는 어떤 조건이라 어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나는 내가 이 아이들을 내가 관리하겠다. 여기에 내가 민들레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 이야기지. 예.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고요. 예, 그걸로 끝입니다. 19일날 안 받았던 이유도 안락사람이 왔어. 잠시만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장님의 의지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지하지. 예.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물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거면 된 거고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제가 또 저번에도 또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송현숙님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 송현숙님 별로 저도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송현숙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 그 시킬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네. 송현숙님, 내가 왜 모험하지 않았느냐, 모험하지. 그거는 혜경 씨가 그 이야기 와가지고 인건비가 없어서 애들 그 지금 그걸 못한다고 했어. 그럼 내가 올리다 이러니까 혜경 씨가 나중에 내가 이거 올리면 또 그거 아저씨 난리 날 건데 양질하니까 아 올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아 내게 책임진다고 혜경 씨가 분명히 그러던데 그렇게 말하셨어요? 연대에서 그 민들레 연대에서 올리라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예예 민들레 연대 이름으로 올리라 소리는 안 했고 제가 민들레 밴드? 아예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 그러면 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저도 성형수술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이 안 가는 이유가 뭐 단체에서 죽이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걸 분명히 아시면서 인정하고 그쪽 단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좀 명의 논점 같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나왔잖아 지금. 참네. 무슨 이야기도 안 되는데요. 얼마나. 그게 아니라. 아니 안락사를 시키면서 몇백만 원 더 살렸잖아요. 천만 가까이. 안락사를 시킨 게 아니라 살처분이죠. 또 안락사가 더. 이거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는 나 대화에 참여하셨다는 게 저는 불쾌. 이랬건 저랬건.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아니 왜 이야기를 꺼내냐 잠깐만요 피프님 잠깐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형님 아까 말씀하신 이 송현숙님이 후원금 모집하라는 부분은 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하셨냐고요 말하시는 거를 아 네 또 그러면 한거나 한거는 잘못된 거고 네네 또 둘째 또 못했습니다
나는 근데 막 저런 거 했잖아. 좋게 지내면 좋겠어요. 저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저 뭡니까 그때 세 분 안옥준 씨하고 정민 씨하고 왔을 때 자, 저한테 첫 마디가 700만 원 압류 붙이려고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더라고. 그게 뭡니까 뭐 압류 붙이려고 하셨다고 내가 무슨 일 하는 게 아니야. 그 지금 손현숙 씨가 아니 손현숙이 아니다. 서현수 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주변 지인한테 빚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아니 그게 난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 압류국을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 압류하고 그 검증고무신하고 전번에 통화하다가 내 바깥으로 검증고무신 또 내한테 압류를 하려는 700만 원에서 압류를 하는데 막아라 이거 내가 압류하세요 했거든요. 첫 마디가 그때도 내 첫 마디가 압류하세요 했어요. 검증고무신 누구요? 네? 검정고무신이 압류를 한다고요? 예, 검정고무신이 압류를 하려는데 우리 동학방이 막고 있다 이랬어요. 저는 그걸 못 들었어요. 검정고무신이 아, 그건 못 검정고무신이 여기를 압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동학방에서 막고 있다. 아, 동학방이 압류를 하려는데 아, 동학방이 압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700만 원을 서인수가 썼는데 그 아니 그럼 누가 누가 전달했는데 아 내가 누가 전달했는데 아 잠깐만 내가 내용을 내가 전달했어요. 전화 받았어요. 누가 누구 전화기로요? 검정고무신이 송은숙 씨하고 전화를 하다가 송은숙 씨 핸드폰을 내한테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으니까 검정고무신 천만이가 어느 누나 700만 원을 몰랐어요. 있는데 정합류를 하려는데 동학권에서 막고 있다. 바꿔줬다. 이 내용 나는 안 들었어. 검정고무신이 아니야. 송현숙 씨 전화기로 내용을 바꿔줄게. 그러고 세 분 내 그 말 들었을 때 압류하세요 하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고 송현숙 씨 그 저 동학권의 그 정매 씨 아, 정민 씨하고 또 하자, 안옥수 씨. 세 사람이 왔을 때도 내가 첫 마디가 압류를 하려는데, 내 패스, 내 압류를 내 패스. 이거 계속 누가 압류를 막 살렸구나. 무슨 압류가 없어요? 저는 뒤에서 압류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세 분에 가서. 아는데, 저는 압류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들은 소리를 안 들었다 이랬고 뭐 할 말이 없지요. 내가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잠깐만요. 이분들이 여러분 대변을 다 부계정이 지금 순서 지금 형님이 말하시는 내용 왜 다 이거 근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한 말은 안 했다 이랬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김수석 선생님은요? 저는 정미하고 저하고 앉혀놓고 두 사람을 제일 믿는다 앞으로 결정에 따르겠다 이래 놓고는 왜 뒤에 안 앉아? 결정에 따른댔어요. 아, 하는 거 관관은 뭐, 뭘 믿겠는데? 뭘 하루만 하루만 해도 하고 아니 차에 앉아가 이야기했잖아 얘. 저기 무슨 이야기를 얘 여러분이 오해를 알겠는데 그러니까 좀 저기 형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내용을 이 부계정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 나는 모른다. 아니, 얘가 아, 그것도 모른다는데 장난 이야기하시네. 얘가 다 대변을 그러니까 이 부계정은 경찰 수사에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네. 그래. 너무 하시네. 이걸 우리가 추측해서 누구일 거라고 짐작을 하지 말고 그 수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되겠네. 그 사람은 그렇게 내 이쪽으로 싸움을 만들고 근데 가장 이제 그래서 나는 근데 저 사람이 연약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잠깐만요. 압류에 대해서 두 분을 내가 협박을 하고 이거 완전 협박이에요. 뭐. 두 분이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내가 친구도 그때 그 돈 쓴 사람이 왔어요. 우리 집에 내가 누군가를 말 안 했는데 왔는데 그분이 이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끄떡없다는 돈이 너무 많아요. 뭐 2018년도가 뭐 한 1, 2년 전에 뭐 200만 원을 빌리셨다. 정거자료도 없고 현금으로 빌렸다. 이런 정거자료 제시 안 하면 돈 안 준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증거가 있는 돈 72만 원을 내가 내돈 보내줬어요.
그걸 보내줬고 내가 이거는 아 이거는 확실하다. 그 중에 그 저 뭐야 그 중에 보면은 페퍼가 그 개인적 말 많은 게 그 마지막 할부금 그 아주 나왔어요. 그 처음에 아주 나왔고 또 그러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하는 145만 원 그거 플레이 다 틀린게 그분은 그분이 그 사람이 그 레인 갚아준다고 그거는 뺐어요. 그러고 정확하게 내가 보면은 내가 드리겠다고 했고 그러나 나는 그분한테 물었어요. 당신 혹시 동학방이나 어디 암매를 들었어요? 했어요. 아이고 전혀 안 했습니다. 이러면. 내가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진짜 화나지. 이거는 뭐 협박봐 이거. 그 무슨 말?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단톡방에 그 울산시 안락사 부분 그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계속 그런 감정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그 좀 뭐 두개 전에 있었던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 진짜 그때 그대 박사님이랑 분이 조사 때 모든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둘이는. 그때 저녁에 조당치고 와서 저녁에 동생과 이거 하면서 소리를 한잔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정미혜 씨가 전화가 왔어요. 그 팬님 분 저거 봤는데 그 구조 내에서 일을 봤는데 아니 안 봤는데 나는 뭐 내내 안 봤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90만 원 차이가 난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지 알아 이거 이랬지만 동생이 그걸 찍었다더라고. 그쪽 내것을 내가 찍는데 이거 송순민이가 그래서 내가 봤어요. 느껴다 보니까 그럼 송순민도 우리는 보통 있다 하면 누가 왔다는 저거 그걸 위안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바쁜 사이에 동생 연결을 다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분수정은 90만 차이 나요. 누가 찍어서 이제 뭐 야, 제가 내고 90만 차이는 맞네. 사람들 한 사람 찍고 그 차이니까 뭐. 사용 우리 그냥 그날 사진 찍을 때 있었다잖아. 사용 냉서 아 와. 사진 찍을 때 첫날은 맞춰지면서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사진 날 수도 사진 찍을 때 이런 거를 찍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그 부분이 찍을 때 나는 뭐 지금 지금 대상 아닌가? 잠깐만. 90만 원이 남았나요? 조용히 좀 하자고 단순 계산 차고 계산 차고 그래서 내가 벌써 이만이 날 것 같다가 내가 수비로 다 써가지고 혹시 거제 박사님 또 이상한 소리 못 가시고 보내줬어요. 거제 박사님 혹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내가 방금 있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 수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정확합니다 하고 보내줬고 또 그때 왔을 때 내가 보여줬어요. 여, 그때 세 번을 줬을 때. 그걸 그때. 그때 우리가 알게. 네. 단순 이런 실수다. 알았다 했잖아. 그래, 네. 했는데 다음 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삥땅을 쳤다. 저제 박사님이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나도 얘기 들었어. 네. 그래서 지금 나도 저제 박사님이 그때 고발하는 거예요. 아 인스타에 누가 그 글로 썼던 나도 얘기를 들었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인스타에 누가 다 들었습니다. 과저회를 했는데 부주금 관리를 했는데 90만 원이 비어진다 그게 아까 그 말한대로 그분이 말이 변질돼가고 인스타에 누가 썼더라고. 더 얘기가 있으시죠. 그래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틀면 아무것도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사이고 하다가 내가 그랬으니까 음악만 막 왔다 갔는데 감정이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일하신 분한테 일해주신 분한테 미안해가지고 네네네 진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다 갖춰주세요. 일단은 얘기를 오늘 들어보니까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 그럼 내가 이거 하나 할게요. 왜냐하면은요
내가 이 저기 그거 하고 나서 펑쪽? 네? 펑쪽지라고 해가지고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딱 읽으면 없어져. 날아가 버려. 그럼요. 아 있어. 저기 이전에 엄청 당했다더라고요. 저번에 저랑 통화하실 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저번에 저랑 전화를 그 얘기 하셨어. 제가 오늘 아까 저 안에 흥정관을 물어봤던 분이 그 사이버 시간인 분이 통첩치는 오는 대로 바로 열자마자 핸드폰으로 딱 준비라고 찍어야 된대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게 5초만 날아와. 딱 읽어. 써버려. 황대표님, 이제 여기 그 진실규명에 대한 얘기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쵸, 이제. 그러니까 제발 뒤에 말하면 이제 그 잠깐만 이제 진실규명은 어느 정도 아니 그리고 하나는 네. 꼭 알아두세요. 네. 왜냐하면 내가 쪽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 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왜? 쪽지가 어떻게 오냐면 여기 오늘 안 오셨네. 그분은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뭔데? 아니야 네가 뭔데? 서현수 보호자가 되노? 네가 뭔데? 네가 보호자 해가지고 네 뭐 얻어먹을 하고 거기서 보호자를 하노? 네가 왜 보호자가 됐노? 나는 솔직히 그 말도 안 했죠. 속상할까봐 내 이런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숙하게 그 병원에서 숙하게 내가 그 서현수 그 언니 보호자를 내가 했었잖아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니 잠깐만 여보라니 그래가지고 그건 그 내가 쪽지 본쪽지 하며 쪽지 하며 전화까지 받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분 오늘 안 오셨으니까 밝혀주세요. 내가 왜 보호자가 아닌지 나도 모르게 가린 거 같아요. 아셔야 돼요. 그분 누군데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보호자가 된 거는 사회가 응급실에 한 내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한 그 두 시간 가까이 지나서 갔어요. 조금이 하도 전화가 언니 온나 해서 내가 일하다가 말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와가지고 언니 중환자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니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심폐소생술까지 한 그 환자가 두 시간 가까이를 응급실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말이 많았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아저씨 오라 그러니까 아저씨 빨리 응급실 들어가자고 나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왜 중환자실 안 올렸느냐고 내가 아저씨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같이 들어갔어. 가가지고 내가 그 담당 의사 나오라 해가지고는 그 응급실 다 뒤집었어요. 당신 저래가지고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왜 여기서 받는 처치하고 중환자실에서 받는 처치가 같냐 안 같냐만 얘기하라 틀리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중환자실 올려야지 벌써 올려야지 왜 저렇게 눕혀놓는데 죽으면 당신 책임질 끼가 그러니까는 보호자가 사인을 안 한다는 거야. 보호자가 사인을 안 했어. 중환자실 올라갈 때는 보호자 사인이 필요해요. 왜? 나중에 법적 문제라든지 병원비가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호자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중환자실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복 동생이다. 네, 내가 사인할게. 올려라. 일단 올려라. 이복 동생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진동생이래. 처음에 진동생이라는데 이 보호자를 쓰는데 내 성하고 사인하고 성이 들리니까 나보고 아니네요 하더라고. 내 이복 동생이다 와. 우리 사생활까지 당신도 알 필요 뭐 있노? 올리라. 내 이복 동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나도 언니가 저렇게 지금 아직까지 내 인생 쓰러져가지고 시무인간으로 있잖아. 6년 동안. 그래서 그 병원비 때문에 저는 병원 저기 통장까지 잘이 다 된 사람이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걸 너무 잘 아는데도 내가 보호자 사인을 할 때는 그만큼 언니 상태가 위중했단 말이야. 올리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고 곧. 그걸 내가 아는데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올려 이건 뒤에는 뒷문제고 일단 사람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 지금 여기에다 눕혀놓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잘하셨어요. 아니, 죽으라는 거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내가 20분도 안 걸려가지고 중환자실로 바로 옮겼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얘기하지만 소장님한테 너무 섭섭한 게 나는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았어. 나도 무거운 감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인데도 내가 선뜻 보호자 내가 서명을 하고 올리라고 올렸지만은 나는 그때 섭섭이 너무 섭섭했던 게 진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소장님 사인을 했으라도 올려야 된다고 했어. 올렸어야 돼. 먼저 올렸어야 돼. 근데 그거는 할 필요 없다. 아니 그때 내가 병원으로 가나 보낸다고 지금 그 둘이 얘기한 사이였어. 아니 지금 아니 둘이 얘기해봐. 억울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걸 띄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보호자가 되고 나서 보호자가 되면 중환자실 환자가 들어가면 새벽에 잠을 자면 안 돼. 자다가 내가 위험한데 전화가 왔는데 못 받으면 내가 못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언니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오일을 나 잘 못 봤어요. 네, 어떤 날은 알아. 어떤 날은 새벽에 네 번 호출됐어. 지금 너무 수치하던 거 위험합니다. 오이소 가. 그럼 30분 그 중화장실 앞에 앉아 있다가 아 이제 조금 다시 정상 궤도 올라갔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럼 또 와. 집에서 앉아 있으면은 한 시간씩 또 전화 와. 그걸 갖다 내가 오일을 했어요. 계속.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말하는 건 보호자가 내가 되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살려야 되니까 했던 거고. 첫 번째는. 그런데 내는 무슨 니는 그 보호소 뭐 보호자 돼가지고 서해수 보호자 돼가 보호소 니와 니와 하려고 이건 아니거든. 아니 그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자가 정적지가 나는 정적지를 처음 받았다. 욕을 개뜰 듯이 확 사라져. 그거는 아니 공협에 그거 있었죠. 아니 내가 놀란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신랑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왜 그 보호자가 아내 엄마로 돼 있냐 그러고 원무과에다 물어봤어. 원무과에다 물어보니까 동거인이라 못해가지고 동생분이 와서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아내 엄마하고 그때부터 소통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아내 엄마하고 소통을 하고 병원 내용을 듣고 나면은 카세이들 가면 그게 올라와 있어.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마르고. 동판이 한 판인가 걔가 그걸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눈이 마르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지. 근데 무슨 그거를 그게 진짜 알고 싶네. 아니 그. 그 동판이 똥판이다. 생략이 말대로. 갑자기 이제 그 대학교 보니 가면 너 좋다는 거.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고. 이거는 병원 내용으로 가야 된다. 내가 듣는 얘기는 병원에 대하여 지식은 없지. 대학병원이 아무래도 좋다. 도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도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서 제가 불안했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아까 코로나 이래 되니까 안 되지. 네. 손기다리다가 그쪽 여덟 개냐고. 왜냐면 내가 지금 알아봤는데 했잖아. 저 말. 더 기다리라는 거야. 그리고 왔어. 근데 그거 말씀드린 게 뭐 병원을 내가 병원이를 다 봤다고. 아니야 그거를 나한테 뭐 내가 뭐 어디 일이 뭐에 받쳐가지고 이게 뭐 내가 어떻게 그거 소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어요. 나서 너무 좋았어. 여기까지. 그거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욕 먹을 일도 없고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니, 자 그러면 그 동물권 연대에 대해서 동물권 연대에서 왜 그렇게 애들 공격들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래. 그러니까 그거예요. 동물권 연대에다가 막 이제 그 활동 가방에서 이렇게 된 거는 어찌됐든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공격을 했던 부계정에 이렇게 CCTV고 뭐고 이게 완전 여기서 지금 제공했던 해도 무방한 내용들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측근들이 어쨌든 계속 그것 때문에 순차적으로 더더군다나 절도범으로 몰리고 심지어는 서현숙 수장님을 그 목맬 때 옆에서 그게 이 부계정이 할 때요 꼭 그 주변인들이 입으로도 같이 했어요. 같이 이 동물권에다가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얘가 올리면 그 시기에 활동가들 입으로 라인이 있죠? 다 퍼졌어요. 여기에 부계정이 하는 내용. 이렇게. 의도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심지어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여기 그 동학방 쪽하고 여기 이미단체 분들이 서현숙 소장님이, 그건 제가 뭐 녹음도 받았고, 이 CCTV에 유품도 훔쳐가고, 그건 아까 이야기 다 목 맬 때 옆에서 서현숙 소장의 자살쇼를 도와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실수로,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그게 되게 구체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썼냐고요? 그럼요. 아니 그런 내용 말고 동물권 연대에서 민들레심도 돕기에 무슨 이권을 생각하고 무슨 뭐 돈 욕심을 내고 이런 부분의 글들이 왜 올라오냐고. 그리고 여기서 반여엄마님이 썼나? 누가 썼지? 저기. 네.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저기 저 후원금 통장을 연보라님한테 넘기라고. 아 그건 제가 아니요 아니 말고 누구지? 저거는 그냥 일반 명방에서 그러니까 누가 썼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고. 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들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물권 연대에서 그 기금을 모집하는 거는 36개 단체에서 약정금을 내 가지고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행강 그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이 법인 계좌는 법인 계좌에서 나가는 거는 증빙 자료가 없이는 절대 단 1원도 지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후원금 모금한 거를 누구 통장으로 넘겨라, 뭐하러 넘겨라.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법인 단체에서 그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을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나중에 결과 보고를 보고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막 한마디로 막말로 뚱탕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일을 진행하는 법인단체들을 다 하나같이 다 똥으로 봐. 그렇게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활동가들이, 그리고 이제 뭐 한편으로는 저를 지지하는 어떤 활동가들이 뭐 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시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동물권 들어온 지 이제 2년 좀 넘었는데요. 저도 당황을 했어요. 연대에 그렇게 하고서는 민감한 뭐 얘기지만 경동시장권이라는 게 터졌잖아요. 그 활동가들이고. 저는 경동시장에 대해서 경동시장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있어? 그런데 그거는 없는데. 그거는 저는 모르는 사건인데 활동가들 쪽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이 160몇 명방에서.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동물권 연대에서 진행하는 거 민들레 쉼터를 지원을 할지 안 지원을 할지 몰라요 아직. 에? 지원 그 월동 준비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만 일단 1차로 지원을 했어요. 2차 3차가 지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 민들레 쉼터 김 소장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운영진들만 가지고 논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36개 단체의 모든 그 대표들과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대우님 한 가지만 그럼 부탁드릴게요. 이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한 가지 그게 그 부분이 뭐 중요하고 우선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상충 치료받다가 만 세 마리 있거든요. 네. 그 애들은 3기가 된 애들이기 때문에 치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걔들은 네. 해주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알겠는데요. 그 사상충 치료 뭐, 아니 어떻게 김 소장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 소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들어가서 약 먹던 애들이잖아요. 아니 병원에 누가 데려왔어요. 조청이가 됐고 치료 차트 다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 가져오세요. 예, 그럼 치료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시죠. 내려갔어요. 보세요. 지금 동물권 연대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거기에 지금 그, 뭐, 많은 방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기사 나온 거 네 가지. 월동 준비하고, 급여하고, 치료하고, 관리. 요 네 가지. 그리고 포스터에 나온 요 네 가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들을 삼았어요. 근데 급여 문제하고 월동 준비 문제는 연대 단체들 회의에서 감당을 하려고 했고 치료 부분은 저희 법인 통장을 오픈을 해서 후원 모금을 해서 이 치료 부분을 감당을 하려고 했고요. 관리 부분까지 감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모금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아서 내가 다 내리라 했어요. 그리고 이 치료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 치료 방향은 거기에 지금 수의사 단체들이 있어요. 서울 수의사, 경기도 수의사에 그리고 저희 그 연대 단체들 중에서 대한 수의사하고도 밀접하게 지금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수의사 단체를 연결을 해가지고 의료 지원, 치료 지원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희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모르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상충 치료, 무슨 치료, 이렇게 찝어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쫓아내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치료 부분은, 아무리 급해도 그래요.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어요. 치료 부분은 민들레 쉼터의 김 소장님이 이 부분이 치료가 급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데려다가 치료를 해줄 수는 없어요. 지금 왜? 저희 단체에도 220마리의 유기견들 보고 있고 여기도 아, 70마리, 80마리 다 보고 있잖아. 대표님,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수당이 그럼 그 사람들 권리라인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울산수의사 협회에서 네네네. 안 그래도 한 우리 집에도 한 200마리 정도를 넣어 네네. 없는데? 그 검사가 뭡니까? 있다. 그 검사를 해서 가상충 키트 검사하고 예, 키트 검사하고 키트 검사. 키트에 노는 애들을 다 치료해 준답니다. 어,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동물연대 아 이제 세 마리는 아직 잠깐만요 빨리 해주세요 사장님 잠깐만요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딜레이 되면 다 힘드시니까 일단은 오늘 얘기가 마련된 이유가 뭐냐면요 소장님 이분들은 소장님하고 되게 좋게 풀기를 원해요. 소장님을 그동안 아낀 것도 있지만 서현수 소장님에 대한 마음도 되게 애틋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네네네. 자꾸만 이렇게 일정 치료를 한다고 세 마리가 물어보죠. 최연숙이하고 뭘 하던데 저 개들이 풍행애들이 안 잡힙니다. 네네네. 이제 죽기 전에 사상증 검사라도 한 차례 들으라고 했던 자, 잠깐만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자, 그 반영마 네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소장님 들어보세요 두 사람 다 제 이야기 들으세요 들어봐요 예. 그 반영마 그 세 명이 지금 급하게 했죠 제발 그러면 네 제발 지금 소장님은 뇌를 못 잡고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그 소장님은 지금 혼자 지금 그 견사 그 하기도 지금 힘들고 하니까 그 누가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서 세 마리를 병원 데리고 가세요. 그 잠시만요. 그러면 그 세 마리는 치료 제가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됐죠. 됐어요. 그리고 잠시. 아, 일단 세 마리가 급해서 자아들부터. 그 세 마리, 그 세 마리 제가 데려가라는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어느 병원으로 들어갈까요?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잠깐만요, 이러면. 그럼 됐죠. 대표님, 해주시면 잠깐만요. 됐죠. 이게 그렇게 대표님 해결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그걸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분들에게 미패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연대 측에서 이거는 좀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예, 맞아. 행강 대표님이 지금 학살까지를 하고 있는데 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래서 손은수님이 데리고 오신 분이 그분이시죠? 잠깐만요. 성함이 아까 어떻게 되셨죠? 조이삼촌. 조이삼촌. 순이. 중이삼촌. 이분이 그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분이시라네요. 그 이렇게 만나는 네, 핸들링이 다 가능하고 애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이제 그 아이 사상증 치료에 어느 정도 이게 제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신 분에서 송현수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의지는 뭐냐면 월급을 안 받고라도 해주고 싶대요. 몇 달을.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잠시만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준이 삼촌한테 저도 뭐 부탁을 드렸어요. 맞죠? 삼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뭐냐? 그 울산 수유사회에서 그 여기 있는 애들을 키트 검사를 해서 다 그렇게 한다 하니 그게 제가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의사한테 해도 어차피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도와서 이분이 뭘 해준다면 하냐면 대표님 윤광 대표님 월동 준비랑 그 애들 핸들링하는 거랑 그런 부분 자질구라는 걸 다 도와주신대 무료로 공사를 해주신다고 하세요. 그 도움 좀 그 지금 여기가 솔직히 급하잖아요 민들레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원하는 안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동물연대 측에서도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대리님 합의체는 어디서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떠신가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참석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 면접에 면접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이분들 좀 급하다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아니야 춘희 삼촌이 춘희 삼촌이 안 한다 못할 아니 할 생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기 맞아요. 취소가 됐고 오늘 경기도 이천에서 한 사람이 와서 면접을 봤어요. 네네네. 면접을 봤는데 네. 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지금 그 김수성 소장님의 마음의 결정이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는
김 수장님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체분들은 아시잖아요. 동물 저 그 법인 단체에서 법인 통장으로 모금이 된 게 급여가 그냥 막 지출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4대 보험 다 들고 다 해서 만약에 하나 뭐 저기 뭐 상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에? 보험 다 돼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4대 보험까지 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들레 쉼터 쪽에서는 안 돼. 그래서 저희 한강에 직원 채용을 해서 파견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파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못 받아들이면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소장님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서운했던 그런 부분들 다 있고 또 내 마지막 한 까먹는데 어느 분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댓글에 고집 대가 지레스 피가 난다 사장님 때문에 지레스 피가 난다고 했어요. 누가요?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요? 저는 이 집회가 피해 난지도 모르는데요. 들었었어요. 생식기에 질에서 피가 난다. 그거 뭐 부계정이 쓴 거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썼어요? 지금 이해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단톡방인가 보니까 하나 빡빡이 돼요. 그거를 누가 전해줬어요? 단톡방을 누가 전해줬어요? 내 준비가 이거. 나는 거기가 싫어서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 못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개인활동가뿐만이 아니라 왜 따지시는 거예요? 아 생식기 그냥 계속 내주셨다는데? 한거 너란 거 형부를 아파가지고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부계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자 그러잖아. 부계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 부계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은 그 악플러로 인해서 그 사설보호소 조장이나 동물보호 같은 것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잖아. 그런데 저 포함해서 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내가 쓰는 글이 우리 동물보호 활동가들이나 누구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대표님, 지금 이거는요.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활동가들 입장에서 왜 동물연대에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이게 뭐 제가 몰라서 이렇게 했겠어요? 형님이 여기서 계속 누구라고 진작은 하지만 연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진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사실로 나타난 게 아닌 상황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에 맡겨서 그 당사자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게요.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들 쪽에서는 불신이기 때문에 동물연대 쪽에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자 나에 대한 거의 인신공격이 들어왔어.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지지고 먹고 싸우고 뭐 고발하네 어쩌네 말 나왔을 거야. 행감대부가 옛날에 사채협의에서 행감대부야? 나도 깜짝 놀랐어. 보통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내가 그대로 찍어. 내 눈앞에 있으면 혓바닥 뽑아버렸어 그거. 있어요. 어서 말 따로 그 따로 말을 해. 그런데 따지시면 솔직히 대표님들도 솔직히 아주 성숙하게 대응을 안 하시겠다. 성숙할 수가 있냐고. 인간인데. 네, 이거 가계정이 부계정은 자꾸 얘기할 거고 수사를 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계정은 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짓거릴 수 있어. 하지만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끼리 이게 뭐한 짓들이냐고. 대표님. 그거는 이분들한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다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 지금.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 활동가들 모두가 다 새겨들어야 된다고. 미안한데 저는 저 진짜 혼자 해요. 우리 운영자나 봉사한테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저는 고양이가 지금 200마리가 넘어요. 근데 여기 오는 것도 내가 말 안 하고 오지만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3kg 빠졌어요. 너무 막 괴롭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분명히 풀 문제인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인사도 안 해. 근데 이제 뭘 자꾸 내가 그때 묻고 한 대표님한테 말했지만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나오고 하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또 그만큼 또 억울한 거야. 왜냐면 왜 그게 화살이 또 우리한테 와야 그치, 되나? 그렇지, 연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동물권 연대에서 사단법인 설치해놓고, 법인 승인 받아놓고 활동을 하면서 돈 이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활동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해? 그들 말대로 그대로 사채업자 하지. 우리는 그냥 단지 연대에서 단체들 회비 걷어서 민들레 도와주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철학구 연대에 자꾸 뭐를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거 하지 말자고. 진짜 그런 이야기를 저도 했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요. 저하고 분명히 연대방에서 저하고 트러블 있었잖아요. 저는 저대로 억울하고 솔직히 여기 유지현 대표님은 목포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었겠지만 제가 솔직히 되게 황당했던 건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할 때 사실 황당했어요. 이문과 대표님이랑 다 이렇게 보니까 이미 같이 뭐 하자고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더구만. 자,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연본한테 틀림없이 지난번에 여기 내려오기 전날 그런 그 추진방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개별적으로 내가 연본한테 전화를 했잖아. 사실 이래저래해서 우리 그 진실규명에 대한 거는 이번에는 그 민들레 진토를 그냥 순수하게 돕는 걸로 논의하러 내려가는 거니 우리 진실규명은 다른 방법대로 진행을 하자. 그러니까 연본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저는 내려갈 필요 없겠네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안 들어오더라도 운영진들을 만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거부하는 게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골치 아프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얘기를 해도 우리는 처음 생소하잖아.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서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할 정의가 아니고 우리는 민들레신 또 돕는 것만 합시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내가 전화를 한 거야. 사람들은 저기 해라라고 계속 얘기했거든. 그 부분이 전혀 저한테 안 나타났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 내려와서 서로 설명이 아예 안 됐죠. 아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그 연본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소장 지금 남 소장님이 아저씨가 보수를 3개월 밖에 운영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이런 얘기가 나한테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지원을 해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내려와서 첫 마디가 이렇게 앉아서 첫 마디가 내가 소장님한테 한 얘기가 이 보고서를 소장님이 부군께서 끝까지 운영할 계획이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끝까지 보고서를 해야죠. 제가 끝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보고서는 후원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후원금이 없이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이 민들레 신도의 이 상황은 후원금 문제로 야기가 돼서 그래서 소장님이 안타까운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원금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사단법인 뭐 비영리법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차차 준비를 해나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거 준비를 하려면 앞으로 1년은 걸릴 텐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멍멍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1년 동안은 민들레 신도에 인력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날 회의가. 저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여기 민들레 임의단체가 있잖아요. 정관도 있고 지금 이미. 그거는 서영숙님 그 살아생긴 거. 그 서영숙님이 소장으로 계실 때고 지금은 서영숙님이 아니고 현 소장님은 그 김수동 소장님이잖아요. 근데 비영리 사단법인은 회계 투명화와 김수동 소장님이 아니, 거기 이사로 계셨네요. 잠깐만 회계 투명화와 그 일단은 지금 그 소장님이잖아요.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단체 등록 그리고 법인 후원의 원활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단법인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고 잠깐만요. 1위 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정관이랑 네. 다 받아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 친구 행정사한테 이제 물어보고 걔가 그거 전문이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소장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소장님이 이미 저분이 소현숙 씨가 돌아가신 뒤로 저분이 지금 대표로 지금 이민단체 대표로 됐잖아요. 그럼 송현숙 씨가 아까 그 있는 고유권자 그러면 송현숙 이 아이들이 예, 이 아이들 아까 거기에 있었잖아요. 송현숙 씨가? 아까 이거는 서현숙 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저 승계 받았는 줄 알았지. 이민단체를 이렇게 만약에 승계를 받게 되면 이분들이 이 아이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겠죠. 지금은 저로 바뀌었어요. 저분으로 바뀌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고유번호를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 그럼 이분도 고유번호 중에 거기다 김수성 네, 소장 아까 그거는 서현숙 씨 아 그래 그럼 지금 그러면 아, 어떻게 되냐면 안 했어 보세요 네. 아 이거 뭐 아니 뭐, 일단 들으세요 아 나만 들어 보고 야 이거 그 법적 문제가 된다 이거 처음 듣는 소리 그러면 이 아이들 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얘기를 설명을 해드려 고지를 해준다고요 다 들으시라고 그게 아니라 서현숙 씨가 같이 이민단체를 송현숙 씨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민단체 아이들의 법적 소유권이 법적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를 지금 하냐면 잠깐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동물단체 분들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합을 해야 돼요.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거 크고 정말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났다.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주소지가 내고 아닙니까? 예. 예. 빨아 내고 내고 내로부터 내로부터 밥 안 준다니까 내고 내고 빨아 내. 내 지하 아니 그렇게 아니 형님, 형님, 진정하세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수성 소장님한테 총에 대표님 있으니까 가세요. 아니야, 형 총에 위장 보내셨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가셨어요. 형님은 얘기가 안 돼요. 지금 아니 얘기가 아니지. 아, 가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얘기하시는 분이 얘기하셨으면 아까 그 저기 그 협박 받으셨다고 한 그 저기 돈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뭐 안주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거 다른 분이 가세요 가세요 진짜 가세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서현숙 사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전부 총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분한테 그냥 내놨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본인들이 또 문제가 자꾸 이렇게 절도감 몰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있다 보시는 거예요 서장님 근데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우리를 명예시키고 정상모량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상황이면 논의 전에 얘기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논의 전에 논의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논의가 논의에서도 따로 별도로 회의를 하고 이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권 연대 36개 단체 대표님들은 김수성 소장님이 이 민들레 신토를 정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돕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이들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거 동물이 의미가 없죠 아니 내부도 외부도 똑같아. 가자, 형님. 뭐 얘기 길게 해봐요. 아니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한 거 하면 돼요. 형님이 얘기하지 마세요. 방황하면 간단해요. 애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분쟁만 관심이 있으면 첫 번째 부분에 그 라이브가 다 나와서 이게 문제만 나오는 사람들 이거는 큰 실수예요 뭐가? 이거는 김수석 소장님이 저번으로 가면은 이분들이 잠깐만요 보세요 저도 저도 법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김수석 소장님이 걸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김수석 소장님이 이분들은 김수석 소장님한테 모든 걸 다 이관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미 대표로 이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신 이유는 김수성 소장님은 믿고 지금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맡긴 필요 없어 무슨 맡긴지 말하고 맡기면 아니 네가 찍고 싶은 걸 찍어라 안 해 말을 그랬네 고마워 가짜든 그걸 다 하면서 하라고 공사 들어오는 거는 우선에 제일 중요한 게 똥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어?
그러면 좀 싫어 챙기고 와가지고 같이 앉아갖고 언니들 뭐 와가지고 생각하고 언니들 와가지고 아프다 진짜로. 안 얘기했다. 그런 말이 나가면 또 밖에서 이상한 말이 자꾸 도니까. 무슨 나는 내 아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했는데 그게 또 나. 계속 전달되면서 이상한 말이 전달이 되는 거라죠. 여기 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다 봉사활동하러 오세요. 모르는 게 아니고 책임 있죠. 내가 말해서 밖에서 이상한 말이 도는데 그걸 나 내 아는 사람한테 말했고 밖에서 그렇게 돌아도 나는 모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사모님 봉사자분 이거 방송을 오시는 얘기 소리가 그럼 나쁜 이야기니까. 근데 그게 나쁜 이야기로 밖에 놀잖아요. 그러면 조심을 해야죠. 왜 당연히. 나쁘게 도는지 그건 저하고 뭐가 상관없어요, 아줌마! 책임을 다르잖아요, 말해. 아, 그냥 내 안주인한테, 아유, 하나님 봉사자분들이 봉사하고 있다. 이 소리.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말을, 왜 말이 그런 말이 뭐냐고. 그 말이 또 다른데 전해지면, 그래, 자기들이 어쨌든. 그래, 그렇다면 말을 안 하셔야죠. 자기들이 어쨌든. 그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봉사자분. 그 아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셔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그 소리밖에 안. 민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맞아.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죠. 근데 쪼르르 밖에 나가 가지고 말이 퍼져 가지고 말이 더 생산되고 이상한 말이 돌잖아요. 저는 안 돌아. 사실이 아닙니까? 밖에서 말을 해 가지고 말이 다르게 전달되면 내가 말을 전달 된다. 나가지도 못 하겠고 지금. 그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도우러 온 사람들이지. 다른 생각 온 사람 없어요. 아이고 진짜로 소장님이 전해주셨고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오셔서 지금 일단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핀마이크 어떻게 있어요? 차에 가방에 어제까지 전화를 받아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건적인 사실관계 보고를 했고 근데 실제로 유기동물보호센터나 우리 부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로 이 아이들을 옮기고 이르기는 지금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안이다. 첫째, 이거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행정처분으로 만일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신설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호단체가 있다 있지만 신설을 포기하시고 이 아이들을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200마리를 전체를 유기동물 공고 를 올리고 열흘 동안 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인도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게 이제 첫째가 다른 도움이 없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 1일 저희가 하루에 관리비가 보통 그 마리당 12,000원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럼 200마리면 1일 관리비가 240만 원 열흘간 공고를 하게 된다면 근데 사실 200마리를 한꺼번에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는 불가능하죠. 그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릴 거이다. 고기간, 유기기간 열흘, 공고기간 열흘, 그럼 20일이잖아요. 그럼 열흘에 240만 원. 하루에 240만 원. 열흘이면 2,400만 원. 네, 20일이면은 거의 한 4,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지금 해야 할 상황이다. 라는 게 하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상황과 인력, 그리고 예산 관계니까. 그 중에 그게 하나. 그럼 두 번째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도와주시는 걸 조건으로 한다면 이제 대신에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사정으로 일단 아이들을 포기한다는 게 그게 전제입니다. 아이들은 포기했을 때 동물보호단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최소한 두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래도 유기동물보호 공고는 올려야 되죠. 공고는 올리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최대한 아이들 입양을 보내고 근데 이 센터가 유지된다라는 건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거는 그건 전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센터가 운영이 어렵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최대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든 움직여 본다면 두 달하고 그럼 남은 아이들은 뭐 인도적인 조치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그것까지가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시에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좀 제가 담당자로서 보고를 했어요. 정식으로 보고는 한 건 아니고 담당자로서 이런 상황일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고 이제 제가 최대한 잡아놨어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아이당 12,000원은 듭니다. 그리고 그게 열흘 하면은 240만 원, 200마리니까 100일 하면은 2억 4천만 원 최대 석 달까지 버텼을 때
저희들이 비용이 한 2, 3억은 들 거다. 그냥 요런까지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뒤에 그래도 제가 면세기 담당자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뭐 제가 지금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